네, 안녕하세요. 삐딱시동 공간 부정 건드립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요거를 지금 아주 뭐 열심히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게임 자체가 이제 단순한 게임인데 잠깐 하기에 괜찮은 게임인데 지금 행사 이벤트를 하는 게 있어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략을 같이 해볼 게임은 원피스 트레저 크루저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지금 뭐 광고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게임을 시작하시려면 지금이 적기인 시기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도 게임을 좀 시작한 지는 한달 정도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무료 선물 주면은 받고 뭐 시간 잠깐 날 때마다 뭐 이제 기다리거나 이랬을 때 한두 판 정도 하면서 지금까지 만든 지금까지 온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원피스를 처음에 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스태미너 위에 무지개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요걸로 통해서 캐릭터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캐릭터는 밑에 보시면 모험일당 술집 친구 기타가 있는데요. 술집에 들어가시면 캐릭터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레어 동료 찾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데요. 지금 스고 패스 기간입니다. 예, 그 지금 스고 패스 기간에는 좋은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해서 좋은 캐릭터들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실 때좀더 좋게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좋은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다시 게임을 지웠다가 다시 깔고 또 좋은 캐릭이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48시간 동안 지금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게임을 뭐 한번 해보고 싶으셨다고 하면은 지금 도전을 하는 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체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고 패스 개체 48시간 한정으로 레어 동료 찾기 스고 패스 한정 캐릭 주라클 미호크 왕의 부하 칠무에 네, 별 5개가 등장한다. 게다가 신념 지키는 밀집모다 1당 브룩 롤로노아조로 초파 니코로빈 프랑키도 등장한다. 스고 패스 개체 중에도 레어 동료 찾기 기속성 캐릭터는 레벨 20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기타에 보시면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네, 우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처음에 나오는 게임은 다 똑같습니다. 뽑기입니다. 네, 뽑기에서 괜찮은 캐릭 나오면 정주행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루피 3단계를 뽑고 나서 했습니다. 네, 우선은 자, 한번 루피 제가 갖고 있는 덱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목록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냥 한달 동안 과금을 하지 않고 모은 덱들입니다. 네, 이 게임은 현질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임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몽키 D 루피 기어 3이 나오고 나서부터 게임을 정주행을 했습니다. 아, 이 게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필살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선장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3연속 퍼펙트 이후의 캐릭터 공격력이 3.5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기어 3끼리 하면은 3.5에 3.5로 받게 되니까 빠른 시간 안에 게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어 3단계를 뽑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게임을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기어 3 정도 나오시면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수정이 이제 내가 좋은 캐릭이 안 나왔다고 해서 과금하지 마시고 지웠다가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어 동료 찾기.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어 3 이상의 캐릭터를 반드시 얻을 수 있는 동료 찾기입니다. 네. 자, 뭐가 나올까요? 좋지 않은 캐릭터군요. 자, 첫 번째는 실패했고요.
자,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캐릭이 안 나오면 이렇게 한 번씩 네, 돌아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어 동료 찾기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 조금 괜찮은 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러네요. 부르기 나왔네요. 자, 그럼 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좋은 캐릭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돌았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캐릭이 안 나오네요. 지금 딱 세 번 남았네요. 자, 그 게임을 하실 때는 스고 패스가 있으실 때 뽑기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주력 캐릭을 한두 개를 뽑게 되시면 그냥 게임을 진행을 하시고요. 매일매일 무지개를 줍니다. 무지개 주면은 다 모아놓고 쓰지 마시고 스고 패스 때 한 번에 해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좋은 캐릭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아, 네. 황금색 나왔습니다. 자, 뭐 갈까요? 아, 네. 주로가 나왔네요. 오늘 망뽑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안 나옵니다. 네, 좋은 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도전을 하셔서 좋은 캐릭을 뽑으셔서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성짜리가 나왔군요. 네, 이렇게 해서 뽑기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릭을 뽑게 되시면 모험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끝까지 진행된 상태고 계속해서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게임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본 지역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험 지역을 누르게 되면은 자신이 같이 할 친구를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 선장이 자기가 원하는 효과가 맞는 선장을 골라주면 됩니다. 저는 기어 3 선장과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선장 효과 아까 보셨지만 퍼펙트 3번 이후에는 3.5의 공격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펙트 3번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실수했네요. 네, 요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게임이고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체력이나 공격력 요런 것들을 거의 그냥 통으로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캐릭이 죽어서 이런 거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기 위에 있는 초록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핀데요. 저게 이제 다 달면 게임이 오버가 되게 됩니다.
말을 하면서 하려니까 퍼펙트가 좀 잘 나오지는 않네요. 네, 게임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같은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게임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금을 많이 유도하는데요. 아무래도 원피스는 이제 일본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게임이 그냥 휴대폰 게임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재밌게 끝나는 그런 진행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은 가로인데 비해, 원피스는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처음에 게임하실 때 좀 적응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하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게임을 보게 되시면은 고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고기는 피를 채우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쪽에 상성이 나와 있고요. 요 상성대로 공격을 하시면 상대방 몬스터에게 좀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피가 많이 없으니까 고기로 피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가 나오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요렇게 보셨죠? 네, 우선은 공격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펙트 나왔고요. 아이고, 실수했네요. 요번에는 퍼펙트를 잘 내서 피를 좀 많이 달게 하겠습니다. 또 실수했네요. 세 번째 퍼펙트 이후에는 3.5배 공격력이 들어가니까 한번 나오면 보스는 그냥 죽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퍼펙트 3번 이후에는 공격력이 많이 들었는데 한 번에 보스가 지금 죽는 걸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의 효과에 선장 효과 특수를 잘 이용을 하셔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장마다 효과 특수가 틀리니까 나오면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선장 효과를 보시고 내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나하나 진행하면 스토리가 나옵니다. 원피스 스토리를 보시면서 게임을 하실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고요. 게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하기에는 좋은 게임이고 과금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게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뽑기가 실패했지만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모으면은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무지개를 받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해서 하면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또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캐릭 하나, 선장만 하나 갖게 되시면 게임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한국 게임에 비해서 뭐 경쟁을 해서 남을 이겨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모으고, 그리고 다양한 선장들 효과를 해서 실험을 하면서 게임을 진행한다라는 게 이 게임의 묘미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바쁘셔서 게임을 못 하는데 뭐 시간 뭐 이제 약속 시간 전에 뭐 한 10분, 15분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 하면은 딱 괜찮은 게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게임을 하실 때 요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 새로운 게임 하기가 두렵다. 또 과금을 해야지 게임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과금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요. 간단한 게임이니까 그냥 다른 게임을 하면서 시간 날 때 잠깐 하시면 되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깔아서 게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당의 항해 일지를 보면은 스토리 일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깨면은 원피스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깔아서 바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촬영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